자, 이번 가이드는 마법사입니다. 시즌 10 기준이고요. 사실상 순위표를 보면 마법사는 탈비르라는 마법사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탈라샤 세트와 비르 세트를 이용한 법사인데요. 그냥 100%입니다. 순위표 1등부터 1000위까지가 탈비르 법사입니다. 저도 탈비르 법사라는 것만 보고 달려들었는데,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뉘거든요. 자, 이 가이드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본캐가 따로 있거나 혹은 시즌 여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템이 맞춰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법사로 처음에 플레이하셨으면 델셀의 역작이 있을 거고요. 이 6피스가 있을 거고, 다른 또 캐릭이 있으면 또 다른 캐릭터의 세트가 있을 거죠. 이렇게 다른 캐릭터의 세트 6피스가 있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본캐가 따로 있거나, 본캐가 법사로 템이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 시즌 여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전 시즌 9때 성전사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만 보고 따라오셔도, 시즌 여정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거기서 성전사의 세팅 같은 부분만 좀 스킵해서 보시면, 시즌 여정을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시즌 여정을 하실 때 만약에 마법사로 하신다면, 가장 힘든 건 대균열 20층인데요. 혹여나 반응을 보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균형 20층에 관한 가이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여정을 통해서 템을 다 맞추고, 이미 다른 캐릭터가 있거나 아니면 6픽스 이상의 마법사가 있을 때이 가이드가 유용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탈비르 법사를 아이템을 어떻게 맞추고, 그 다음 스킬, 그 다음에 아이템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템을 맞추는 방법이니까요. PP 파편을 이용한 파밍이에요. PP 파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벤토리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균열이나 아니면 월드맵을 열었을 때 보이시는 각 막마다 있는 호라드림 개짝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고블린이 주기도 하죠. PP 파편 고블린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모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대균열을 어디까지 갖느냐에 따라서 최대 보유량이 늘어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PP 파편을 갖다가 모으는 방법. 물론 그냥 마법사로 균열을 돌아대고요. 근데 만약에 본캐가 따로 있다. 마법사가 본캐가 아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악사가 본캐거든요. 악사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PP 파편을 모아요. PP 파편을 다 모았어. 그럼 마법사로 들어갑니다. 마법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캐릭터를. 어차피 지금 재료템이나 이런 건 전부 다 공유란 말이에요. 돈, PP 파편, 재료 이런 건 이제 다 공유거든요. 원래부터 공유긴 했지만. 그럼 이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일단 세트는 다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무기가 75개, 보조 포함해서 방어구는 25개, 장신구는 50개에 100개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방어구를 먼저 뽑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방어구가 같은 값이면 3번, 2번 횟수를 더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설이 나오는 확률은 제가 알고 10%인데, 아마 이건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지들이 말하기 10%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비르라 그래가지고 탈라샤 6피스와 그 다음에 비르 4피스기 때문에 섞어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는 뭘 입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는 어차피 비르밖에 없고요. 몸통은 탈라샤를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지고, 일단 제가 바지를 한번, 그러니까 어깨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NPC는 각 마을마다 있는 카달라라는 그 NPC에서 PP 파편을 교환할 수 있거든요. 10%라며.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뽑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몰아서 나오긴 했는데 세트는 단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템을 하나씩 하나씩 PP 파편을 모으시면 됩니다.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거 있나요? 그냥 그냥 반복입니다.
본캐나 본캐가 따로 있으시면 본캐로 비피파필 모아서 마법사로 들어와서 그냥 마법사 아이템이 필요하니까요. 마법사가 원래 다른 본캐면 마법사로 모은 비피파필로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까는 거죠. 뭐 약간 부가 설명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피파필을 이용해서 가급적 방어구를 뽑아라. 효율이 더 좋아요. 만약 방어구를 전부 다 모았으면 그때는 무기나 액세서리를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는 방어구는 이렇게 뽑으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번은 뭐냐면 이제 카나이 함을 이용한 희귀 아이템 업그레이드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 캠 뒤에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모아가지고 물론 이제 재활용 부품, 신비한 부품은 이제 분해 아이템이나 일반적으로 드랍이 되는 아이템이고요. 죽음의 숨결은 균열 혹은 현상금 사냥을 하는 도중에 필드에 있는 노란색 혹은 파란색 몬스터들을 잡으면 이름이 예, 난이도에 따라서 개수는 다르지만 주는 제작 아이템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것이며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될 아이템이에요. 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비르 법사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반지입니다. 마날드 치유 반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이 아이템을 뽑기 위해선 보석 예, 장인한테서 레벨 70짜리 반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반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무기를 뽑을 것 같으면 예, 여기서 무기, 예를 들어서 마법봉이면 여기서 마법봉을 하나, 만약에 뭐 한손 무기면 한손 도검, 검의 종류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종류의 전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법봉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마법범 중에 마법범 전설 중에서도 나오고요. 한손 도검을 예, 업그레이드 시키면 한손 도검 중에서 전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반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예, 제 그 캠을 없애지 않겠습니다. 뒤에 변한 아이템이 있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무조건 전설 반지가 나오는 거죠. 다만 반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반지가 나온다는 걸 잠담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약간 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만들기 쉽고 공속 자체를 세팅하기가 쉬운 무기가 뭐냐면 멧돼지의 멧돼지 칼이라고 불리는 단검이 있어요. 근데 그 멧돼지 칼을 만들기 위해선 조금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부두술사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다만 부두술사 레벨을 일단 만렙으로 찍어야겠죠. 성별은 뭐 상관없고요. 만렙만 찍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두술사를 예, 대균열에서 나오는 보석 중에 하나인 여기 지금 넣어둔 게 있으려나? 아, 여기 있네요. 이걸 25등급까지 올린 다음에 카나이함으로 결합을 시키면 카나이함과 저 무기를 결합을 시키면 여기 나오거든요. 요구 레벨 제거라고. 부위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근데 무기가 제일 효과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전, 그니까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데미지가 제일 좋은 무기를 그냥 카나이함 그걸 해가지고 레벨 1짜리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끼고 그냥 균열만 돌았습니다. 제 기준으로 한 바퀴 도니까 레벨 한 20? 고행 6으로 맞춰놨거든요. 20인가 30 되고, 그 다음 뭐 40인가 되고, 한 3, 4바퀴? 4바퀴? 5바퀴 만에 예, 만렙이 되었어요. 근데 뭐 친구가 있거나 일반 채팅창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부탁하시면 예, 쩔을 받으면 더 버스를 타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뭐 일단 레벨 올리는 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부러 그냥 당도만 모아놨어요. 좋은 거는 무기 재련해서 그냥 당 것만 만들어도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가면 이 재료도 무시 못 하거든요. 저는 이 재료도 지금 너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냥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반지 혹은 단도가 나오면 노란 템이 그냥 창고에 재워놨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를 길었죠.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 부두술사는 희귀 아이템 업그레이드로 뽑을 수 있는 단검이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두술사가 희귀 아이템 업그레이드로 단검을 하나의 함에 돌리면 은장도 혹은 멧돼지 칼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이죠? 멧돼지 칼을 만드는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보세요. 희귀 아이템 업그레이드 돌렸어요. 은장도 나왔죠? 자, 넣을까요? 은장도 나왔죠? 야, 2분의 1이라고. 선생님, 제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종류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멧돼지 칼 아니면, 예. 멧돼지 칼 아니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네. 은장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멧돼지 칼이 템프 뽑기가 쉬워요. 그리고 멧돼지 칼이 약하지도 않습니다. 왜? 멧돼지 칼은 능력치 한 칸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기에 대한 고민이 심하시면 멧돼지 칼이 가장 무난해요. 만들기가. 멧돼지 칼을 예, 보시면 이제 다른 순위표에도 보시면 이렇게 멧돼지 칼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상위층은 멧돼지 칼을 쓰지 않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뽑기는 멧돼지 칼 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편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만 마법봉은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대박인데 원시고대가 벌 붓고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는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무기를 내가 원하는 옵션에 최대 옵션을 만들기는 여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멧돼지 칼은 최대한 최고 옵션에 가깝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멧돼지 칼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예, 부두술사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세트 아이템인데요. 근데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슴에 탈라샤 비르 두개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비르가 어깨가 지금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면 카나의 함을 이용하면 여기에 보시면 사쪽에 세트 아이템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재료는 죽숨 10개, 잇친 영혼 10개. 다만 이게 예, 아이템을 희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든 그다음에 전설 아이템을 재련하든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어요. 너무 믿지를 마세요. 전 체감상 그렇게 절대 안 믿습니다. 예, 고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생기거든요. 물론 원시 고대 아이템의 확그 조건인 1인 대규모 70단까지 클리어하시면 원시 고대가 이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트 아이템 전환은 절대 고대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필요한 거죠. 자, 비는 어깨가 두 개니까 하나 넣고 채워서 돌립니다. 변환이에요. 자, 그럼 바지로 바뀌죠. 이걸 이용하면 예, 모자란 부위를 빨리 맞출 수 있습니다. 모자란 부위를 정말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세트 아이템을 맞춰가는 겁니다. 가슴은 무조건 탈라샤, 어깨는 무조건 비릅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무조건 탈라샤. 보조 장비도 탈라샤 고정입니다. 이렇게 쟤는 지금 5개를 끼고 있는데 6피스 효과가 나오고 있죠. 세트를 여러 개 끼는 직업군인 경우 왕실 건이 반지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왕실 건이 반지와 다른 아이템 부위의 숫자 조합을 이용해서 탈라샤 6피스와 비르 4피스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카나의 함 능력에 대한 네, 설명을 할 거예요. 카나의 함 능력은 이게 예, 세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흔히 말하는 별 붓꽃 구름 발비 세팅이라면 제가 별 붓꽃 혹은
구름바위를 들고 있어야 되고요. 둘 중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들고 있어야 돼요. 들고 있고 하나는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복꽃을 넣고 제가 구름바위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원소의 회동을 이용한 세팅인데, 예, 원소의 회동을 이용한 세팅인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럴 텐데.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파줄라 혹은 예, 수암입니다. 제가 만약 파줄라를 끼고 있다면 여기 수아미가 돼야겠고요. 제가 만약 수아미를 쓰고 있다면 여기는 파줄라가 돼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반지는 보통 왕실 건이를 넣어둬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실 건이가 옵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기본적으로 마날드 치유 반지는 내가 끼든 장착이든 무조건 고정이고요. 마날드, 그 다음에 왕실 건이, 이 두 개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내가 끼든 능력을 넣어두든 두 개는 고정입니다. 나머지 반지 하나가 원소냐 황도궁이냐에 따라서 세팅이 좀 바뀝니다. 황도궁이냐, 황도궁은 예, 내가 쿨타임이 빠르게 돌아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인 변신에 대한 중간중간에 그 마인이 변신이 안 되는 부분을 흔히들 이제 현자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리고 원소 회동이 있으면 폭딜을 넣을 수 있죠.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두 배나.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무기 설명 드리겠지만 무기 같은 경우는 임금을 넣어서 초반에 이제 재감 세팅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는요, 황도궁을 끼고 임금을 넣어두거나 임금을 쓰시면 조금 더 재감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초반에는 공속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마인을 변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세지기 때문에 초반에 무조건 재감만 신경 쓰셔도 돼요. 주로 쓰이는 게 임금, 구름발비, 별불꽃, 메트지 칸은 보통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무기는 그 정도, 전격검도 가끔씩 쓰더라고요. 그리고 유언도 쓰고요. 그러니까 기본 골자는 다 같은데요, 무기와 손목 방어구에 따라서 스킬의 세팅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코어템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코어템은 사실 크게 아까 설명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평소보다도 짧을 거예요. 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는 무조건 비르, 몸통은 달라샤, 목걸이는 달라샤, 보주도 달라샤. 이 네 개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어차피 대체도 안 되고요. 어차피 몸통만 신경 쓰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요. 목걸이는 달라샤밖에 없고, 어깨는 비르밖에 없고, 보주도 달라샤밖에 없는데 몸통은 비르도 있거든요. 하지만 달라샤 몸통을 쓰는 이유는 공격 속도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세트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섞어서 왕실 건이 반지를 이용해서 6셋, 4셋을 맞춰주신 다음에 머리에 수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파줄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손목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고대 파르산 방어자. 이거는 예, 별불꽃 구름발비 세팅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절시킨 적의 숫자만큼 데미지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선택지는 랜슬러의 어리석음. 저단에서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는 손목이지만 고단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데미지가 모자라는 예, 손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애시나갈의 피칠갑인데요. 버프를 이용해서 보호막이 좀 생기는데요. 법사는 그 보호막의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건데 사실 그냥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반지 같은 경우는 마날드 치유 반지, 왕실 건이 반지는 무조건 필수고요. 왕실 건지는 1막과 4막 호라드님 개착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두 개 반지가 고정인 상태에서 나머지 한 개의 반지가
원소의 회당이냐 황도궁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도궁은 재감에 대한 효과를 줄여, 그러니까 재감에 대한 효과가 있는 반지고요. 원소의 회동은 폭딜이 가능한 반지예요. 그 두 개의 차이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는 무기가 종류가 참 많은데요. 제일 만들기 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제일 만들기 쉬운 건 멧돼지 칼이고요. 부두술사 만렙을 이용해서 당도 희귀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은장도와 멧돼지 칼 둘 중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임금은 저단용입니다. 왜? 데미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별붓꽃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붓꽃은 멀리서 쐈을 때 데미지가 증가한데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세다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단에서는 난이도 낮은 곳에선 임금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면 데미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별붓꽃이 필요하죠. 그때 이제 별붓꽃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주고 멧돼지 칼을 들고 저단에서는 임금을 들고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전설 보석은 일단 신속은 거의 고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끊기지 않는 캐릭터라 재감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공격 속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2의 복수도 거의 고정이에요. 왜 이게 고정이느냐? 일단 주 딜은 탈비력 업사의 주 딜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주 딜이에요. 아까도 말했지, 별붓꽃이 뭐다? 최대 40m로 떨어졌을 때 10m당 14%씩 데미지 증가를 해요. 10m당 56%가 나오겠죠? 맞나? 거기다 제2 복수까지 합치면 예. 46% 더 들어가죠. 56% 46%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2의 복수가 이 별복콧하고도 시너지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선택지인데요. 고통받는 자의 파멸은 고단용입니다. 왜? 고단으로 갈수록 보스들 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끼는 거예요. 25% 증가라는 거 무시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끼는 거고요. 저단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가친자의 파멸. 예. 데미지 증가 효과 있으니까요. 이 두 개를 번갈아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신속과 제2의 복수는 좀 공통인 것 같아요. 정복자는 첫 번째, 이속을 봐야겠죠? 세부사항에서 보셨을 때 이동속도가 25%가 되게 처음에 기본에서 이동속도를 찍어줍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지능에다 몰빵이죠. 공격은 일단 재감 먼저 찍으시고요. 그 다음 공속은 뒤에 찍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속 세팅을 맞추다 보니까 해둔 건데 재감 찍고 극대화와 극대화 피해 중에 모자라는 부분, 왜냐면 너무 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저 극대화가 50이고 극대화 피해가 40%, 400%인데 이걸 맞추신 다음에 공속을 맨 마지막에 세팅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공속 세팅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은 공속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바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러면 흐린데 말하는 초단 공격 획수 있잖아요. 이게 풀 버프를 받았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정 이상의 공격력 속, 그러니까 공격 속도 증가 퍼센티지가 아니면 공속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속이 이렇게 대각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이에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냐면, 예, 멧돼지 칼을 들고 계실 때는 멧돼지 칼에 무기 공속이 7%만 붙으시면 다른 정복자라든지 다른 정복자에서만 그 공속을 찍으셔도 3.334 공속이 나옵니다. 초당. 물론 모든 버프가 다 터졌을 때요. 파줄라 50짜리 이중첩 100에다가
신속까지 다 터졌을 때예요. 하지만 여기서 공속을 4.0으로 올리는데 필요한 공속은 무려 35%가 더 있어야 됩니다. 7%가 최대치가 붙거든요. 각 부위에 손목, 목걸이 3개 이런 데 붙는 게 7%란 말이에요. 즉 무기 7% 있죠? 이 4개 전부 다 7%를 다 붙여야 아 물론 몸통이 있으니까요. 하나는 뺄 수 있겠네요. 몸통이 7% 있으니까 이 5개 중에 4개를 7%를 붙여야 하나 딱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큽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만 초반에 공속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속은 그렇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방어 같은 경우는 저는 모든 계열 저항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생명력 회복 상황에 따라서 내 피통을 보고 올린 다음에 방어를 제일 뒤에 올려요. 왜? 뭐 어차피 맞으면 종이짝이라 한대 맞고 버티냐 안 버티냐가 중요하지. 별로 방어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 봤어요. 자, 그다음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광역 피해나 적생을 먼저 찍으신 다음에 탈비력과 광역 효과가 큰지 안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은 이제 광역 피해가 좀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생이나 광역을 먼저 찍은 다음에 자원 소모량 감소는 사실 뒤에 찍으셔도 돼요. 왜? 법사가 마인으로 변신만 하면은 MP가 모자라진 않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금화 발견 정도로 찍으시면 정보자는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800을 넘고 나면은 나머지 전부 다 찍고 그때부터 그냥 여기 지등만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복자는 그렇게 크게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마법 부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는 약간 조금 좀 편한 편이에요. 자, 머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는 무조건 일단 지능은 있겠죠? 물론 이제 요즘은 스탯을 빼기도 합니다. 스탯을 빼버리고, 옵션만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칼데산의 절망이라 그래가지고, 고대 아이템 보강을 이용해서 스탯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극대화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아미 같은 경우는 극대화 적중 시 비전력 4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이제 내가 세팅을 뭘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별, 불꽃, 그 다음에, 구름 발비 세팅이면, 예, 저 비전력 회복은 사실 필요 없긴 해요. 하지만 수화면에서 저렇게 붙여놓으면 평소에 딜할 때 비전력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보통 머리 같은 경우는 홈, 그 다음에 극대화 이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트 아이템 머리에는 극대화 적중시 비전력 4 회복이 안 붙어요. 수화미에만 붙습니다. 다음 어깨. 어깨는 그냥 지능, 활력, 모자에다가 모든 기술, 재감, 이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재감은 최대한 7, 8 이렇게 붙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목걸이는 요즘은 목걸이에서 그냥 스탯을 빼버려요. 목걸이에서 스탯을 빼버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옵션만 챙기는 거죠. 극대화 피해는 챙겼으면 좋겠는 게 극대화 피해를 올릴 수 있는 부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예, 극대화 피하는 반드시 챙기시고, 그 다음이 극대화 확률, 그 다음 재감, 공속은 제일 뒤로 밀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 멧돼지 칼을 쓰지 않으시면, 공속은 그렇게 큰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맞추려면 세상 힘들어요. 안 돼요. 뭐, 공속이 멧돼지 칼이 아닌 이상, 예, 공속 4.0 세팅은 그냥 포기하세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 목걸이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몸통은 무조건 이것만 띄우세요. 공격 속도 7.0은 있을 7.0이 나와줘야 돼요. 뭐더 붙으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지능, 활력, 공속, 그 다음에 생명력 15%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일단 돌리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그 듣기로는 예, 정액에 받는 피해보다 생명력 플러스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맞으면 아픈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강인함 위주로 올려주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공속 때문에 예, 가슴은 탈라샤 고정인 거예요.
장갑은 극대화 피해, 극대화 확률을 모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반드시 뜨는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 멧돼지 칼을 쓰게 되면은 공속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런 형태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예 지능을 빼버렸죠. 공속, 극대, 극피, 그 다음에 재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 멧돼지 칼 세팅이 아닌 이상 공속을 안 쓰셔도 돼서 저는 그러니까 공속을 빼둔 거예요. 아주 공속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계단식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죠. 일정 이상 투자를 하지 못할 거면 공속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손목은 극대화 하나 무조건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 지능, 그 다음에 활력. 활력을 최대한 전 더 추천드려요. 왜? 피통 늘리는 게 이거 말고는 얻을 데가 별로 없거든요. 손목에 반드시 번개 기술로 주는 피해를 붙이세요. 이거는 20%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마인의 특성상 내가 속성 피해가 가장 높은 기술로 이 모든 기술들의 공격 기술들의 속성이 결정됩니다. 저희는 마날드 치유 반지 때문에 번개 속성이 필요해요. 근데 속성 추가 증가를 붙이기 가장 무난한 데가 손목이에요. 목걸이에다가 붙이지 마세요. 너무 아까워요. 그냥 손목은 쉽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손목에 번개를 넣음으로 인해서 제가 가진 속성 피해 증가를 예, 번개가 가장 높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떤 손목을 쓰시든 간에 예, 마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는 그냥 무조건 강인하며 지능, 활력, 모저, 그 다음에 생명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강인하면 최고 높아지시면 돼요. 아마 그게 전부 다 갖다 붙어서 나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 일단 지능, 활력, 모저 이 세 개는 반드시 챙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도 챙길 수 있으면 생명력 플러스 챙겨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예 여기 생명력이 붙어있죠. 뒤에 물음표를 보시면 바꿀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방어도 계속 돌렸는데 왜 모저가 안 나오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처음부터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얘는 모저가 붙어있지만 모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극대화 피해를 넣은 이유요? 예, 제가 다른 부위에서 극대화 확률을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대 10으로 맞추는 편인데요. 극대화 확률이 이미 50%이기 때문에 극대화 피해가 400%밖에 안 되죠. 저 1대 10 비율로 맞추는 편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마날드에다 극대화 확률 피해를 넣은 거예요. 자, 근데 허리띠는 그렇고 바지도 똑같아요. 바지, 신발 이 두 개 다 강인도 위주입니다. 예, 지능, 활력, 모조 혹은 예, 모조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법 부여의 물음표를 꼭 보시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세요. 그래서 강인도를 올리는 이속을 빼셔도 되고요. 만약 이속을 만약에 신발에다 넣으시면 신발에 있는 이속만큼 여기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뺀 만큼 지능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황도궁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어차피 고단까지는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황도궁은 원래부터 예, 능력치가 잘 안 붙어서 나오죠. 공속이 1.5 무기 기준 10%는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에서요. 여기서 10%는 필요해요. 무기 7%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속이 무기에 붙은 거하고 다른 부위에 붙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무기에 붙었을 때 가장 높은 효과가 나옵니다. 무기에 공속 7%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요즘 그런 추세예요. 1.5 무기를 쓰게 되면 공속 투자는 거의 안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분 거 보세요. 가슴에 7% 붙었고 여기에 7% 붙었고 나머지 아마 공속이 없을 겁니다. 가슴하고 무기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예, 정복자만 있으면 실제 필요한 공속은 다 뽑아요. 공속은 그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무기 기준으로요. 액세서리는 예, 다 공통이에요. 액세서리는 마법 부여가 일단 홈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홈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재감 다음이 극대화 피해 그 다음에 극대화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무기는 다른 건 몰라도 공속 7%, 그 다음에 재감은 반드시 뽑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좋게 되려면, 예, 여기서 제가 더 좋게 되려면 지능 대신에, 예, 이분들처럼 지능 대신에 피해 10%가 붙어야 되겠죠? 그냥, 예, 무기는 이게 끝이에요! 무기는 옵션이 이게 끝인데, 근데 멧돼지 칼은 스탯이 하나 더 붙거든요? 멧돼지 칼은 스탯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칼은 무기 공격력, 피해 10%, 지능, 공속, 재감, 이 다섯 개를 다 붙일 수 있어요. 멧돼지 칼 한정입니다. 그리고 멧돼지 칼은 제일 만들기 쉽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멧돼지 칼을 선호하는 것도 있어요. 재감은 높을수록 좋아요. 최소 58% 이상은 뽑아주셔야 숨통이 튀어요. 물론 재감이 초반에 모자르신다면 천벌의 손목 방어구와 그 다음에 인검이라는 걸 이용해서 황도군까지 끼면 재감이 한 30, 40%가 돼도 원하는 사냥이 가능은 합니다만 딜을 상당히 많이 포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탈비는 없어는 마날드 치유반지에다가 탈비는만 맞추시면 그래도 한 50단, 60단 이 정도까지는 그런 세팅으로도 충분히 무난하게 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62%를 맞춰도 무한 마인은 안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다른 직업들처럼 내가 마인 쿨이 끝나는 순간, 마인 지속시간이 끝나는 순간 마인을 다시 누른다고 마인이 안됩니다. 법사는 그게 안돼요. 모든 부위를 다 재감을 맞춰도 안될거예요 아마. 마법 부여, 그리고 마지막 보충대요. 이거는, 예, 저에게 이걸, 많은 걸 알려주신 이올리님께서, 저희 클랜은, 보주만큼은, 예, 양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주만큼은 양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보주가 옵션 뽑기가 정당히 쉽대요. 일단 탈라시아는 무조건 나오는 게, 지능, 피해, 그리고 운석 낙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에서, 예, 극대화 확률, 그 다음에 모저, 그러니까 재감,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예, 극대화 적중 시 비전력 4 회복입니다. 이 극대화 적중 시 비전력 4 회복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어우, 비전이 그렇게 안 달잖아요. 아, 왜? 오랫동안 공격력을 쓸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탈라시아에다가 마인 버프에다가 다 쓰잖아요. 공속이 지금 1.8에서 3.3대로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 한 3초 누르고 있으면 비전이 날 없어져요. MP가 0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속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공속 상황에서 내 비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예, 크리티컬을 터뜨릴 때마다 비전력이 차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주에서는 극대화 확률, 그 다음에 재감, 극대화 적중시 비전력 4 회복은 반드시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반드시 또 얘기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무기에 만약, 이게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인데, 이게 탈비는 없어의 슬픔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무기 중에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기의 적중 시 공포 확률. 그 다음에 적중 시 기절 확률. 막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 불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무기 중에 적중 시 기절 이런 게 붙어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것도 랜덤이거든요. 적중 시 기절이 만약에 붙어 있는 무기는 제가 때리다가 적중이 터지자, 기절이 딱 터지잖아요. 그때 그 기절이 터져버리면 마날드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기에 적중시 기절은 확실합니다. 적중시 기절이 붙으면 그냥 버리랍니다. 그 무기 못 쓴대요. 물론 정말 운이 좋게 그게 보조석성에서 적중시 기절만 빼고 나머지 옵션이 전부 다 붙어서 나왔어. 그러면 보조 속성을 바꾸면 되죠. 하지만 살면서 그런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올까요?
멧돼지 칼 같은 경우는 적중치 기절이 안 붙습니다. 왜? 보조 속성이 저두 개가 고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멧돼지 칼이 뽑기가 쉬운 거예요. 이올리님 말로는 적중시 기절 외에 적중시 공포, 적중시 오한 이런 것들이 마비하고 동시에 안 터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적중시 기절은 반드시 동시에 터질 수 없답니다. 적중시 기절에 걸려버리면 마비가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적중시 뭐뭐 상태 이상에 걸리는 무기는 그냥 멀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스킬 세팅인데요. 이번 가이드는 스킬 세팅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공통되는 것만 얘기 드릴게요. 어떤 세팅을 하든 공통되는 건 있어요. 첫 번째, 마인입니다. 마인은 모든 눈이 발동인가 그렇긴 할 텐데. 예. 그런데 보통 발화로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발화로 안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모두들 일단 발화를 놔두세요. 일단 그냥 따라 합시다. 괜히, 예, 안 따라 하지 마시고. 예, 발화로 두세요. 마인은. 발화가 뭐냐면 마인이 됐을 때 옆에 화염으로 데미지를 팡 주는 거거든요. 지금 탈라샤 세트가 뭐냐면 다른 속성으로 딜을 냈을 때 8초 동안 공격력이 750% 증가해요. 자, 번개로 지금 속성을 하니까 이게 올라오죠? 850%.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얼음을 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850% 곱하기 2니까. 예. 1700이 되겠죠? 그 이상은 계산 안 할게요. 자, 여기서 냉기 쓰면 1중첩. 여기서 번개 쓰면 2중첩. 그래서 비전 쓰면 3중첩. 여기서 봐라! 4중첩이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죠. 850에. 아, 계산기 없어요. 못해요.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탈라스 세트를 위해서, 스킬 세팅의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서 어차피 마인 상태에선 번개, 마인 변신할 때 화염. 그래서 일반 세팅에서 냉기와, 일반 생에서 냉기와 비전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에서 조금 이제 세팅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면 마인 발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마법 무기 차단. 마법 무기 차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딜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마법 무기 차단까지 다들 똑같아요. 그리고 마력 감옵, 힘의 감옵. 이게 마력 감옵, 힘의 감옵을 왜 넣냐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력 감옵, 힘의 감옵을 쓰시면 한 방에 죽는 걸 방지합니다. 한 방에 죽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자, 마인, 마법 무기, 마력 갑옷. 이세 개와, 그 다음에 지속 기술은 마비, 그 다음 비전력 갈구, 그 다음 환기, 그 다음에 불안정 법칙. 이네 개. 네 개와 세 개. 이건 고정입니다. 스킬은 이네 개는 고정, 이 일곱 개는 고정입니다. 이 나머지 세 개에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세 개를 세팅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 랭커들, 최상위 랭커들은 무조건 이 세팅입니다. 자, 마력탄, 빙 아가씨.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딜 넣는 거 아닙니다. 이건 딜이 아닙니다. 탈라샤 버프를 위한 거예요. 이걸 넣으면 1버프가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순간이동은, 예. 네. 여기서 이제 이걸 쓰실 때는 별불꽃 혹은 예, 구름발비를 제가 들고 있어야 돼요. 예, 들고 있어야 돼요. 보통 보시면 상위는 무조건 이두 개가 고정입니다. 별불꽃, 구름발비. 만약 구름발비가 더 옵션이 좋으면 구름발비를 끼고 별불꽃을 카나얀 능력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 세팅의 가장 큰 기본은 이 구름발비, 별꽃, 그 다음에 원소의 회동이에요. 손목에 이제 이거 고대 파르산 방어자로 이용해서. 자, 보시면. 순간이동 재앙. 기절시키는 거예요. 근접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블랙홀 마법 움직이.
변신 직전에 딜 뻥튀기를 좀 더 시키기 위한 예, 마법이에요. 마력탄 빙하가 신었는데 냉기 기술. 냉기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절이 나오잖아요. 1초 동안. 자, 이게 뭐다? 25m 이내에 기절한 적이 한 마리당 피해 감소 총 12%까지 붙어요. 즉 이게 딱 여기서 적들을 기절시키잖아요. 기절시킨 숫자만큼 제 데미지 감소가 들어가는 거죠. 마력탄 빙하가 이걸 넣는 이유는 이 M 소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딜 용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 탈라샤 버프를 얻기 위함입니다. 평소에는 예, 도망만 다니세요.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원소 해동이 4초마다 바뀌잖아요. 이게 번개 피해가 오기 전에 화염 다음에 번개가 오거든요. 화염이 돌고 있을 때 적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해. 적들이 모여있는 곳에 빙하탄 하나 쏘고 바로 블랙홀을 쓴 다음에 탈비룩 화염 쓰고 바라 아 마인 화염 나 번개. 이게 4초 동안 돌잖아요. 4초 동안 돌잖아요. 이거 중첩은 얼마? 8초 동안. 즉 원소 해동이 번개에 맞춰서 원소 해동 번개에 맞춰서 그 4초 동안 풀 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4초가 지나고 나면 되면 뭐 하느냐? 다시 도망다니는 겁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도망다니는 겁니다. 재감을 많이 올려두긴 하지만 그래도 마인이 끝난다고 해서 마인으로 다시 변신할 수가 없어요. 흐리드만은 현자 타임이 발생합니다. 그 현자 타임 동안은 도망다니는 겁니다. 아직 안 되겠군. 지금 현재 고단들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 이거 못 씁니다. 해봤는데요. 손이 꼬여서 못하겠어요. 예, 제 능력이 한계입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법사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 법사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타임도 못 재겠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4초만 딜하고 도망도 못 다니겠어요. 그 사이에 기절이 있긴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예, 이상한 가장 무서운 건 화살이 하나 싹 날아오잖아요. 화살이 하나 몸에 꽂히잖아요. 죽어요. 고단에서는 이상하게서 화살이 하나 날아와서 몸에 또 꽂혀도 죽어요. 그 모든 걸 순간이동으로 도망다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팅은 제가 전수받은 건데요. 예. 제가 이제 이올리님께 전수받은 건데 돌개 세팅입니다. 돌개 바람 세팅이에요. 이 돌개 바람 세팅은 아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건 예, 비전 경유 전화방출을 넣으시고요. 이게 주 딜이에요. 사실 이게 주 딜입니다. 그 다음에 마력 돌개 바람 한이 바람을 넣어야 돼요. 왜? 냉기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블랙홀을 넣으셔. 블랙홀 마법 움직이. 예, 블랙홀 마법 움직이. 블랙홀 마법 움직이. 혹은 여기서 보시면 순간이동 재앙을 넣으시면 돼요. 순간이동은 생존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예, 블랙홀은 데미지 증가에 적합합니다. 한 마리당 공격이 3%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이걸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 조건 랜슬러라는 손모시 있어야 돼요. 랜슬러라는 손모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반지 하나를 황동웅을 끼는 거죠. 황동웅을 끼면 내가 자원을 소모할 때마다 적을 맞추면 기술 재사용 대간이 1초씩 감소하거든요. 자, 이제 황동웅 반지 거기다가 이 세팅에다가 만약 더욱더 재감을 높이고 싶으시면 여기서 임금을 고르시는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멧돼지 칼이나 뭐 별불꽃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멧돼지 칼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멧돼지 칼을 만약에 들고 있다면 임금 대신에 여기다가 별불꽃을 넣으면 되죠. 멧돼지 칼이 제일 만들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저단일수록 데미지가 모자라지 않는다면 임금을 넣으시고 데미지가 모자라신다면 벌브꽃을 넣는 걸 추천드려요.
랜슬롯을 쓰면 이렇게 돌개바람을 쓰면 애들이 바람을 맞을 때마다 바람 위주로 모입니다. 이렇게 자 모이는 애들한테 블랙홀 쓰고 비전 경로 쓰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딜은 나옵니다. 마인으로 변신을 안 해도 딜은 나와요. 이것만으로 딜이 나와요. 하지만 고단으로 가면 얼이 먹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자 여기서 근데 변신하면 한 방에 다 죽죠? 마인 풀리는 순간 예 몇 번 쓰면은 바로 이제 쿨이 바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정의 몹을 잡으면 10초가 더 줄어요. 10초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 제가 지금 쓰는 랜슬롯 랜슬러 예. 랜슬러 돌개바람 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 세팅을 얘기 드릴 겁니다. 일단 뭐 예,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그 외 세팅은 제가 템을 못 먹었어요. 천벌의 손목 방어구를 끼면 천벌의 방어구를 끼면 신단을 하면 정의 몹이 나오잖아요. 그럼 정의 몹을 잡으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분과 눈보라를 채워서 적들 느리게 만들어가지고 예, 느리게 만드는 애들한테 38% 데미지 증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보라를 쓰시는 분들은 가친자의 파멸을 쓰십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서리 강선을 이용해서 예, 평소에도 멀리서 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히드라 뱀 정확이라는 걸로 히드라를 동시에 두 마리를 소환해가지고 번개 히드라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전 비전 경류로 데미지를 줬잖아요. 이분들은 히드라로 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무기와 기술 자기의 숙련도에 따라서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건 정말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다가 말았던 거 무기가 제가 만들기 가장 쉬운 게 멧돼지 칼이라고 했죠. 멧돼지 칼을 쓰시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요. 공속 세팅이라는 게 생깁니다. 멧돼지 칼을 공속 세팅을 하게 되면 풀 버프 시 공격 속도가 3.334에서 4.1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공속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계단식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기 공속 7%가 필요해요. 무기 공속 7%가 필요하고 나머지 부위에서 정복자 포함입니다. 나머지 부위에서 7, 7, 7, 6 마지막 조건 세부사항에서 공속도 증가를 35%로 맞추시면 됩니다. 35%로 맞추시면 예 파줄라 50짜리 이중첩 받아왔고 마인 중첩 100 받고 신속 다 터지면 공속이 4.0이 나온답니다. 초준사 세팅은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죽지 않는 걸 넣어두는 편이죠. 근데 왜냐면 이거 안 주잖아요. 얘 그냥 누워서 안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눕고 일어나자마자 눕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우레 폭포 같은 경우는 적들을 이제 느리게 만들어주고 공속을 느리게 만들어주니까 효과가 괜찮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푸른 서슬이라든지 은장도를 이용해서 적을 얼리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무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목걸이는 요한의 정수를 이용해서 적들을 모아주기도 하고요. 뭐 다 부질없어요. 예, 이거 다 부질없고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죽지 않는 거하고 눈동자 방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개만 있으셔도 돼요. 기술 같은 경우는 예, 도발 힐은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속도 감소시켜주는 거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돌격이 좋은 이유가 돌격이 좋다기보단 맹습이 워낙 쓸모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고치냐 수호자인데 고치는 예, M 많이 차는 건데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마인 변신이 주다 보니까 수호자는 내가 죽을 때 그 같을 때 한번 도와주는 건데 생존이냐 딜이냐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나 만약에 기사 단원에 대한 제가 가이드를 따로 만들어 둔게 있어요. 기사단원에 대한 가이드를 따로 만들어 둔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단원이 어떤 무기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목걸이를 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넣어 둔게 있습니다. 예, 기사단원을 정말 한번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템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난 뒤부터는 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그거죠. 예, 그냥 먹으면 제일 좋아요. 고대 아이템, 원시 고대 아이템을 먹으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지능이 650까지 붙어요. 고대 아이템은요. 원시 고대는 1인 대결로 70층을 깬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원시 고대는 고대 아이템이긴 한데, 무조건, 예, 속성이 최대치가 붙는 겁니다. 무조건 최대치가 붙고요. 자, 신발을 보세요. 고대 아이템이 전설이거든요. 500까지밖에 안 붙어요. 최대치가 150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수치가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만, 이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지에 붙는 재사용 대기시간 8%, 극대화 50%. 이거는 안 바뀌어요. 스탯만 바뀝니다. 지능, 활력, 이런 것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제 고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자, 필요한 아이템. 여기서 저 카나형을 보시면, 전설 아이템 재련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한 건 전설 아이템 하나. 그다음에 1막 호나들이 개짝에서 나오는 재료템 5개, 2막, 3막, 4막, 5막 다 5개씩에다가 이친 영혼이 50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만활들 넣어볼게요. 그리고 채우기를 하면 자동으로 채워지겠죠? 이러면 효과가 뭐냐? 이 만활들 치유 반지에 내가 넣은 전설 아이템에 스탯이나 이 모든 것들이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재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10%라고 들었거든요. 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 40번 돌리고도 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42번인가, 그때? 네, 이러면 얘가 고대 아이템이 될 확률이 생겨요. 고대 아이템이 될 확률이 생겨요. 근데 무조건 만화를 치유반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네, 모든 게 다시 리셋이 되고, 이게 고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고대 아이템이 안 됐겠죠? 옵션 봐라.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끼고 있는 아이템을 바꾸지 마시고요.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도박성이 강해요. 봐봐요. 옵션 거지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 만화들을 지금 세 개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고 바꿔서 고대 아이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아이템이, 이렇게 만드는 걸, 고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원시 고대가 나올 때도 있대요.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이런 식으로 전설 아이템 재련을 해가면서 고대 아이템을 하나씩 업그레이드 나가시면 됩니다. 끼고 있는 거 말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옵션 안 좋은 걸 돌리세요. 끼고 있는 건 최대한 유지를 하시고요. 왜냐면, 지금보다 안 좋은 옵션이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고대 아이템을 왜 만드느냐? 고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선, 고대 아이템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고대 아이템 보강이라는 게 있어요. 카나이에멘. 자, 보시면, 재료가 고대 아이템이 필요해요. 예, 그냥 전설은 안 돼요. 고대 전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전설 보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전설 보석이 등급이 필요해요. 30등급은 무기에 바를 수 있어요. 액세서리에 바르려면 40등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방어 구현은 50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넣는 보석, 최대치의 보석 3개가 필요해요. 3개씩 뭘 넣는가에 따라서 스탯이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칼데산의 절망 65등급. 65등급이란 건 제가 65등급짜리 보석을 넣어서 지능이 토파즈랑 같이 넣어서 지능이 325가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부위에 지능이 다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아이템이 필요하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기가 지금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차피, 다른 부위는 고대도 없는데. 다른 부위는 고대도 없어요. 왜 이리 슬프냐. 자, 고대 아이템 하나 딴데 지금 들고 있는 곳을 찾아볼게요. 방어구 쪽에서 고대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갈대상 보통 몇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갈 수 있는 걸 보통 바르죠. 전 제가 지금 70, 한 2, 3층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악사로 해봐야 76층? 그래서 제가 올릴 수도 가장 높은 등급 65까지 가서 바른 거예요. 그리고 덮어 씌우면 그 전권 사라지고요. 자, 이제 방어구가 아까 하나 들고 나왔죠? 하나 들고 왔는데, 자, 여기서 나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고드 아이템, 전설 보석 30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토파즈, 지는 캐릭터니까 토파즈 열었어요. 자, 변환 눌러봅니다. 변환 키예요. 안 되죠? 보석 등급이 낮으니까. 자, 보셨죠? 액세서리는 40 이상, 방어구는 50 이상이에요. 하지만 30 이상 무기는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무기가 지능 155, 칼데사의 자막 31등급 이렇게 붙는 거예요. 고대 아이템이 필요한 이유는, 아, 무기는 그리고 고대가 무조건 좋습니다. 공격력이 높기 때문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무기는 1940까지 붙잖아요. 1490까지 붙잖아요. 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무기는 그대로 해야 돼요. 보조는 방어구입니다. 보조 장비이기 때문에 보조는 방어구일 거예요. 방어구일 거예요, 이거는.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방어구겠죠? 그럼 이제 보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리저리 많이 모아뒀는데 3개씩 들어가잖아요, 최고 단계가. 토파즈를 또 당장 하려고 하는데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 다른 데 있어도 못 바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2막에 가시면, 숨겨진 양지로 가시면, 2막에 숨겨진 양지로 가시면 행상 꼬맹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좌파에 정수를 팔거든요. 그래서 토파즈 정수를 삽니다. 일단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이렇게 다른 보석을 최고 등급을 9개를 만들면 그 9개를 카나이함 보석 전환을 이용해서, 네, 이걸 만약에 9개를 만들고, 아까 그걸 9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수를 넣고 변환을 누르시면 여기서 9개가, 에메랄드 9개가 토파즈 9개로 바뀝니다. 등급은 상관없어요. 네, 그냥 9개로 바뀝니다. 만약 최고 등급을 넣으면 최고 등급으로 바뀌고요, 같은 등급의 9개로 바뀝니다. 정수에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보석을 좀더 얻을 수 있겠죠? 다시 가봅니다. 자, 버프부터 넣고요. 정예 몹을 잡을 때마다 10초씩 줄기 때문에, 예,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딜을. 그니까, 이 지금 아마 정예 몹을 잡았기 때문에, 마인을, 그니까 여기서 마인이 끝나도 마인 쿨이 빠르게 돌아올 거예요. 자, 제가 멀리서 때려야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자, 마인 쿨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 바로 또 마인 변신해주죠, 이런 식으로. 황토궁하고 그다음에 임금까지 세팅을 하면 변신을 빠르게 빠르게 할수 있어요. 다만 이제 다른 세팅에 비해서 딜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자신이 해보고 괜찮다 싶은 거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또사 충전 만들자마자 바로 또 이제 마인으로 변신하고요. 마인 변신을 빠르게 다시 갈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딜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건 진짜 마인이 정말 중요해요. 감속지대를 이용해서, 네, 저렇게 원거리 공격은 좀 막아주고요. 다시 이제 또 타이밍 맞죠? 흔자 타이밍 맞죠? 얘들아 좀 모여봐. 버프 좀 넣게. 장판 깔렸죠? 자, 사중쳐. 적들이 좀더 모여 있었으면, 네, 블랙홀 버프도 좀더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반복치대 켜주고요. 아, 진짜 얘들 구석에서 진짜
늘 너가는 아니니? 아, 포격 들어왔어. 좀 더 피하다가. 자, 일단 또 일어나자마자 버프 걸고 바로 한입 반응 쓰고, 예, 비전 경유, 아, 블랙홀 바로 변신 들어갈 거예요. 요즘은 사중첩 놀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나 뭘 썼나봐. 손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저 세팅에. 그래야 빠르게 빠르게 쓸 수 있어요. 혼자 할 때는 그래도 좀 됐는데, 역시 방송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70단을 갖다 이렇게 깔끔하게 깨진 못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죄송합니다. 애들 뭉쳐있죠? 다시 기다렸다가. 그니까 악살을 하다가 법살하니까 이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너무 물몸이니까. 네. 사람이 하면서 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컬이 좋으면 좀 더 낫긴 하겠죠. 적들이 좀 뭉쳐놓고요. 뭉쳐있을 때 좀 더 딜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야, 마인 끝났죠? 한입 반응 쓰고 비전경 쓰고 변신 다중첩 나 한 번에 몰아잡고. 이때 딱 그 8초 동안의 딜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때 그 딜을 노리는 거죠. 마인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일단 뒤로 빠졌다가 다시 또 장판 받아주고 마인 풀리겠죠? 한입 바람 쏘놓고 애들이 뒤에서 하다가 공속이 빨라져 놓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달거든요? 가중첩 쓰고 이때 좀 빠르게 이제 정예몹도 잡아주고. 아우 앞에 벽이 생겼어. 버프는 끝났지만 자, 뒤에서 다시 써주고 이제 마인이 풀리겠죠 곧. 한이바람이 사실상 블랙홀하고 같이 그것도 해주는 거예요. 생존기도 대주는 거예요. 변신 눌렀는데 씨. 자, 5초, 3초, 3초, 2초. 적들은 많이 있어. 여기까지 켜주고 법 써주고 한이바람 좋아. 다시 감속시대. 적들이 피해주고요. 이때 데미지 증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걱정을 해야 될 텐데. 죽지 않아야 될 텐데. 안 죽으면 깨거든요? 확실한 거. 계속 죽어서 그렇지, 지금. 자. 네, 여러분, 희망하세요. 나 같은 발컨도 하잖아. 시간이 더 필요해. 자, 뒤에서 이렇게 빠주고. 최대한 멀리서 쏘는 게 데미지 증가가 확실히 큽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요. 다시 변신. 황동궁 있으면 저 마지막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풀이 확 줄거든요. 왜? 공속이 빠르니까. 내가 쓸 때마다 1초씩 줄잖아요. 지금 공속이 막 1초당 3번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막 1초에 벌써 3초씩 깎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블랙홀 쓰고 이제 다시 살살 손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설명만 하다가 다시 이제 흐름을 다시 찾은 것 같아. 일단 시간을 따라잡았고요. 자, 다시 적들을 모아야겠죠? 어느 정도 비전 경류를 이용하면 딜도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자, 블랙홀 쓰고 다시 변신하고. 애들이 지금 정예 몹이 있으면 좋은데. 잉검을 넣어놨기 때문에. 색깔이 지금 쏠 때마다 다 바뀌니 뭐가 정예 몹인지 모르겠어.
잡고 얘만 잡고 갑시다. 애들이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데? 그렇지. 완전 잘못 썼어. 별로 버프를 못 받았어요. 이 버프에서 벤션을 해버려가지고. 정의 몹집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큰일 났네. 잠깐만. 이것들아, 안돼 안돼. 야, 와, 여기서 빛비처가 나오냐? 큰일 났네요. 아이템이 깨졌습니다. 그런가요? 어마어마하게 죽어서. 예, 부끄러울 뿐이네요. 자, 다시 마을로 갈게요. 못 깨진 않을 것 같거든요? 손만 딱 다 잡으면. 와, 많이도 깨졌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자, 다시 잡죠. 버프 다시 걸고요. 반대쪽은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볼까요? 와, 진짜 아무도 없어? 순간이동을 넣어둘 걸 그랬나? 제가 봤을 땐 지금 제가 순간이동을 넣는 게 생존이 더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딜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했다가, 예, 블랙홀 넣었다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 앞에 적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케이. 한입바람 몇 개 넣어주고. 자, 그래서 변신하자마자, 예, 정예법도 금방 죽죠? 버프가 다 쌓였을 땐. 자, 헉. 그래서 다시 또 쏘주고. 그러니까 원래 성전사만 하다가 많은 분들이 다른 직업군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노리고 만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맨날 성전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디아블로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고 부탁해가지고 말했잖아요. 제가 원래 디아블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즌 초에만 잠시 하거든요. 그래서 악사부터 지금 법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배워가지고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가이드를 만드는 중이라, 예, 그렇게 컨트롤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 진짜 많이 죽네요. 예. 자, 다시 한 마리 정도 놔두고. 또 거리 유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힘든데. 자자자자자. 일단 어떻게든 따라 잡는데 보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사죽첩 다시 만들고. 야, 무슨 층이 끝나냐? 사죽첩 끝날 때였는데? 자, 변신 풀 때 됐죠. 애들 좀 모아놨다가. 적들이 모인 데서 찾아야 되는데. 자, 돌격수 잡고. 자, 블랙홀까지 쓰고 사중첩. 보스는 없는 거냐? 정예는 없는 거니? 얘들 정예가 없어. 이제 시간은 다시 잡았어요. 네, 애들은 많이 모이면 좋지 나요. 자, 다시 바로. 시간은 벌었어, 시간은 벌었어. 다중첩. 오, 이제 뭐, 맵이 좀 풀렸어. 이제 맵이 좀 풀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랜슬롯을 정말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 저같이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시 4중차. 자, 마지막에 타이밍 보셨죠? 마지막 게이지 올라가는 거 보셨죠? 잘 풀리면 이렇다니까? 이거는 잘 풀리면 빨리 잡는데 맵 아까가 아예 그렇죠. 제가 못해서 그래요. 뱀 정황이 제가 못 써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뱀 정황이를 마지막까지 한번 써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보스는 막판에 이 맵에 와서 좀 풀렸네요. 자, 그래도 깨서 다행이다. 형 화이팅. 저도 깨잖아요. 몇 번 죽었냐 이씨.